자, 체력 올려줍시다. 계속 올려. 저 뒤에 검은 쿠션 보이죠? 저기 왼쪽에 여친 자고 있음. 제 여친 저기서 자고 있습니다. 네. 제 여친 저기서 자고 있어요. 와, 도대체 몇 가지 올라가는 거지? 체력이? 체력 되게 많이 올라가네요. 네, 빼꼼하다 걸렸죠. 1010이 돼버렸네. 이제 방어력 올려줍시다. 방어력. 이렇게 1000까지는 좋죠. 뭐야, 피가 왜 이렇게 줄어들어 있지? 아, 스탯을 올려서 그렇구나, 스탯을. 근데 와무랑 닮았더라고요. 꼭 머리 긴 와무 같았다고나 할까? 네? 뭐라고요? 이제 시작이야. 가자고. 머리 긴 와무 그거 완전 욕설 아니냐? 네? 욕설 아니죠? 와, 근데 적들 너무 적들 왜 이렇게 세냐? 죽겠네요. 애들이 그냥 죽어버리네. 그래도 90년대에 이런 게임이 만들어졌다는 게 놀랍다고요? 일단 턴제가 아니라는 게 좀 놀랍긴 하죠. 턴제가 아니라는 게. 보통 다들 RPG 만들면 턴제 RPG로 만들려고 90년대에는 다들 그런 거 많이 했는데. 뭐야, 왜 못 올라가지? 이거 아닌가? 아, 진짜.
오케이 돌아왔죠? 다행이다 돌아왔다. 스포라 테스트로 돌아가라고 했었지. 스포라테스가 어디죠? 여기가 스포라테스 아닌가? 제가 볼 때 12시 넘을 것 같은데요? 12시 넘을 것 같은데? 스포라테스가 여긴가? 심시티는 켜놓 안 합니다. 심시티는 켜놓 안 해요. 야,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되냐. 파가사이로 가야 되나? 여기가 스포라테스인데? 여기에서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야 되나봐요. 요 주변에 뭔가 있나보다. 이벤트가 있나봐. 잘 살펴봅시다. 이거 게임 이름이 뭡니까? 네, 레이디안이라는 게임입니다. 레이디안. 레이디안이라는 게임이에요. 레이디안 게임피아 52번째 부록이죠. 네. 부록 게임이에요. 중앙 마을 중앙 왼쪽이 집 근처. 네, 우리나라 게임이에요. 국산 게임입니다. 보인 것 같군. 어? 뭐야 이거? 원반을 맞춰라? 아이씨. 잠깐만요. 기다려봐. 왜 안 돼? 고정키 설정 때문에 안 되네요. 아, 이거 진짜. 네, 페미컴 올림픽 베꼈네. 이런 젠장. 고정키 때문에 진행이 제가 안되네요. 이거 일정 점수 넘어야 필수 무기 획득하는데. 그래요?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아휴, 안해. 야, 나와. 어? 이거 뭐야? 이 먹통 된 줄 알았네.
저런 거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엔딩까지 달려야 되기 때문에. 저런 거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왼쪽이? 왼쪽이? 여기야? 멋질까? 으, 짜증나! 난 겨우 이 정도였나? 저리 꺼져, 뭐야! 띠용. 어! 여긴가 보다. 어, 여기 가야지만 이벤트가 일어나나 보네요. 마을 들어가면 이벤트 일어나게 좀 해주지. 어! 게이샤다. 누구지? 연속은? 허! 진짜 피했나? 방심했구만. 괜찮으십니까? 자리 비켜! 방심했을 뿐이야. 아, 에스타드 저기 봐요. 응? 아니? 저 녀석들 알아? 아이고, 젠장 여기서 또 만나게 될 줄이야. 응? 아니, 저 녀석들은? 점점점점. 아! 아, 그래요? 쳇! 니에노르! 네! 저 녀석들을 맡아! 네! 부디 저 용서하시길. 아, 봐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제 시작이야. 자, 바로 마법 날려줍시다. 네, 아직 안 잤냐고요? 네, 아직 안 잤어요. 저도 잤으면 좋겠습니다. 야! 아, 진짜 저 치사한 자식, 저거 뭐하는 자식이야, 저거. 자, 다 처리해줍시다. 에스타드 필살기로 죽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왜 안 나가지? 필살기. 필살기가 왜 안 나가는 거야? 기력이 없나? 아, 내가 잘못 누르고 있었구나. 해쳤나? 안 죽네? 생각보다 세네요. 야, 이 자식 자꾸 순간이동해가지고 그러네. 아이러 피했다. 아이 젠장 못 맞췄잖아. 아, 이 자식 튀는거 보소. 이렇게 잘 도망가냐. 잡았다! 잡았어요. 쳇! 니에노르! 피하자! 여러분들 더 이상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녀석 뭐야? 네, 엘렌이 잡았나 보네요. 쳇! 혼자 별짓은 다 해놓고 뭐? 더 이상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점점점점 죄송합니다. 에? 니에노르! 네, 와우무님 안녕하세요. 일어나셨나보네요. 자, 어서 가자! 멈춰! 쳇! 뾰로롱.
놓쳤나? 그건 그렇고 고맙네 여러분들. 에고 온몸이 쓰신걸? 뭘요? 저희도 마침 싸워야 할 입장이어서요. 그러보니 저들은 아는 것 같던데. 알다 뿐인가 챗. 오늘 방송 안 하냐고요?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오래까지 늦게까지 가면은 아마 오늘 방송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 벌써 네 거의 13시간 좀 넘었죠? 13시간 좀 넘었는데 아직 한참 더 남은 것 같아요. 게임이 깨려면은 오늘 한 12시 넘어서까지 할 거다 할 것 같아요. 네. 네, 청량열전 네 그거하고 같은 회사 아닌가요? 같은 데서 만든 걸걸요? 묘 부탁했던 여자랑 대화해봐. 알겠습니다. 하하하. 전 엘렌이라고 해요. 사정이 좀 있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죠. 전 엘스타드라고 합니다. 저는 가스예요. 아니 엘렌의 보호자라고나 할까? 전 아이미 로도페 산맥 넘어 있는 유적지를 찾아갈까 하고 이 사람들과 같이 다니고 있죠. 허 그런가? 아 그래요? 12시 넘어서 광명 갈 거라고요? 네 저희들 모두 로도페 산맥을 넘으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잘 됐군. 나도 같이 가면 어떻겠나? 네? 아까 놓쳐버렸지만 그 녀석들이 모두 간다 그곳으로 간다고 하더군. 그 유적에? 유적에 뭔가 있나보다. 그렇지. 아 이런 또 용? 그렇다면 같이 가면 저희들도 좋겠군요. 뭐 방해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네. 좋아요 같이 가도록 하죠. 좋아 낙찰이군. 이용? 뭐야 이거? 자자 그럼 빨리 앞대라로 다시 가면 되지. 빨리 가자고. 그래. 뭐지? 얘 제 이름이 가르뎀이야? 제 이름이 가르뎀인가봐요. 얘 설마 무기나 방어구 같은 거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지? 설마 기사인데. 설마 기사인데 아무것도 안 들고 있진 않겠지? 또다시 사줘야 돼? 미쳤네. 역시 라리사에 있었군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지만 제 작은 성의로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오 빛의 검? 빛의 검을 얻었대요. 빛의 검 쟤한테 껴줘야겠다. 빛의 검. 능력치는 비슷한 클래스예요? 너무 많이 샀나? 아이템을? 이거 하나씩 다 넘겨야 돼요. 잠깐만. 살았다. 세네 숄더 아머. 얘한테 넘겨주려고요. 네. 체력이 4200짜리네? 네. 고양이는 파신님 안녕하세요. 카토니스는 참고로 마법 못 써. 네. 마법 못 써도 저 정도 피통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무기 상점 있나? 상점이 없네요. 일단 한번 자줍시다. 한번 자주고요.
끝까지 가는 동료예요? 아니면 갖다 버리는 동료입니까? 끝까지 가는 동료면은 내 무기상점 찾아가지고 제대로 템 맞춰주고 가고, 아니면 그냥 가려고요. 최종 멤버는 아니에요? 대충 입혀가지고 가야겠다. 분명히 내가 안 팔고 냅뒀던 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그래, 여기 있지. 길드의 망토, 주고요. 베트라마. 뭐야, 중기장 장갑 이거 못 껴? 똥이네, 이거. 아, 뭐야, 밥 먹었냐? 아니요? 밥 안 먹었어요. 밥 안 먹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어딨습니까? 이거 해야지. 아, 이거 장갑. 중기장 장갑 이거, 아, 무기였구나. 무기네? 몰랐네. 토신 줄 알았는데. 장갑이 무기 방패류네요. 아, 여기 있다. 무기 방어 상점 있다. 네? 뭐라고요? 아, 돌담어 있네. 성기사의 망토를 하나 사주고. 돌교 쉴다. 야, 좋은 거 다 껴줬죠? 좋은 거 다 껴줬고. 팔용신 연설도 하자, 와무. 그럴까요? 네. 이거 다 갖다 버려, 씨. 내가 했던 버전이랑 좀 다르다고요? 그래요? 아, 기사의 갑옷을 기본으로 끼고 있었다고요? 다 갖다 버려. 돈이 어차피 썩어나니까, 네, 필요 없는 거 다 갖다 버릴게요. 버려. 미스리람? 에스타도 공격력 좀 올려줘야 된다고요? 부착용으로? 그걸 안 파네? 반지를 안 파네요, 반지. 반지하고 목걸이. 반지하고 목걸이를 사야 되는데? 반지하고 목걸이가 여기서 파나? 그래, 자네가 팔고 있겠구만. 아, 뭐야, 여기서 아이템 팔 수 있었네? 네, 생방이에요, 생방.
뭘 모른다는 거죠? 자, 세이브해주고 세이브해주고 가줍시다.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다시 그 뭐냐 그 마을로 가야겠죠? 그 모시기 마을. 네, 앞데라로 다시 가야겠죠. 앞데라. 아, 진짜 저거 귀찮게 하네. 나오자마자 한대 때리네. 자, 다들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줍시다. 얘들이 사냥을 잘 해줘야 될 텐데. 필살기 한번 보자고요. 그럴까요? 오, 이게 필살기예요? 똥이네. 이게 뭐 하는데 벌써 죽을 거 같네. 아이고, 죽었네. 살려줍시다. 네, 겉보기엔 허접한데 연타수가 엄청나네요. 적들 다 한 방인 거 보니까 질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얘들아, 잘 좀 싸워봐. 진짜 인공지능 진짜 수준이 진짜 미쳤다. 미쳤어. 됐다. 체력 올려줍시다. 네, 이제 마법도 쓰죠. 전체 마법으로 네 엄청 많이 써요. 에이, 그건 아니죠. 전복 해물 짬뽕님, 그건 아니죠. 아, 참. 아, 얘네들 레벨 올리기가 힘드네, 이제. 4200이야. 기력이요? 기력 천천히 올려도 되죠 뭐 가지고. 자, 수면 한번 해줍시다. 자, 우유 좀 줄게요.
스토리 후반 됐는데 애들 방어력 300 못 찍어가지고 들이대지 못하고 있다고요? 돈의 힘으로 키우자고요? 돈의 힘으로? 돈의 힘이라. 돈 도박으로 얻은 건가요? 네, 도박으로 얻었어요. 여기서는 안 파네요. 여기서는 안 파니까 일단은, 네, 갑시다. 공격력, 방어력 올려주는 걸로, 네,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곳을 넘으면 곧바로 싸워야 할지도 모르니 각오들 단단히 하세요. 아, 집중력 안 올려줬네, 생각해보니까. 하, 그건 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요? 점점점. 자, 빨리 가자고. 아! 어? 뭐야? 띠용? 전자팔찌인가? 전자팔찌야? 응? 쳇! 왜 이게 떨어지는 거야? 낡은 건가? 아, 네, 그거구나. 목걸이구나, 목걸이. 에이, 버리지도 못하고 귀찮아. 응? 고리가 좀 낡았나 본데 고쳐야 할까? 아, 미안 이 녀석이 낡았나봐. 떨어져버렸네. 그건 뭐예요?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과거의 산물이지, 과거. 뭐야, 뭐 어서 가자고. 이딴 거 알아서 뭐 할래? 하, 평소 모습과는 달라서 깜짝 놀랐다고. 네, 복선. 설마 이거 사망 플래그인가요, 설마? 훗. 목줄이 끊어졌다. 목숨이 끊어졌다. 으, 살려줘! 저건 분명히. 자, 빨리 가요. 아, 그러지. 이제 시작이야. 아니, 가지 마.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건 아니야. 기다려. 자, 기다리고. 구입 좀 해줍시다. 이거 사야지. 자, 집중력 올려줘야겠죠? 오, 공방이 생각보다 높네. 애들이 싸우려고 하잖아. 아, 진짜요? 대시 공격도 4연타예요? 엄청나네. 아트리아 대륙전기 아세요? 예, 이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거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해달라고 예전에 보내주셨어요.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보거나 하진 않았어요. 너 뭐하냐? 아니, 저를 막고 있어. 어떠냐는 거야 도대체. 이것도 켜나가시나요? 아니요.
자식들. 뭐해 자꾸 맞는 거야? 오케이 올라왔다. 휴, 아직 남은 건가? 아, 오늘은 여기서 좀 쉬다 가는 게 어떨까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군. 그럼 여기서 노숙을 하도록 하죠. 뭐라고? 노숙한다고? 좋아. 두 사람은 어딜 갔지? 응, 뭐지? 뭐야? 후, 뭐야, 얘 여기 왜 있어? 저, 점점점점. 쳇, 들켰군. 멀뚱히 보고 있지만 말고 앉거나 가거나 하지 그래? 저기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예요? 가르뎀. 저기 가르뎀 씨는 어쩌다가 가이드 같은 일을 하게 되셨죠? 게다가 가이드가 본 직업인 것 같지 않은데. 야, 네 이름도 밝혀야지. 아, 예의가 없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건. 기미노 남아에와. 아이, 아저씨 와모데스. 어, 뭐야? 오, 애니메이션 나온다. 네, 와무입니다. 와무. 와무. 후후후, 그러고 있지 말고 너희 일행 쪽으로 가는 게 어때? 응? 그러는 게 좋겠죠? 그럼 전 이만 힘내세요. 치. 저렇게 불을 크게 붙여놓으면 산불 나지 않나? 후후, 가르뎀 씨도 생각보다 참 마음이 여린 사람 같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애니메이션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네, 저도요. 응? 뭐야? 뭐 하는 거야? 뭐지? 뭐 하는 거야, 이거? 훈련 현장이야?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뭐야? 응? 엘렌 거기서 뭐해? 조용히 해요. 야, 이거 남의 얘기 훔쳐들으려고 하네. 무슨 일이길래? 네. 에? 저 아저씨 무슨 짓을? 아, 레스타드. 띠용 눈치챘나 보다. 아, 훈련 현장 들켰죠, 지금? 실수야, 실수! 도대체 거기서 뭣들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난 그냥 홍진호. 하하, 오해는 말아요. 아, 어쩌다 지나가고 있었을 뿐이니까. 그렇단 말이지. 아, 그렇지. 하하하, 괜찮네. 자,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으면 분위기가 이상해질지도 모르겠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뭐지? 후후. 많이 컸구나. 뭐라고? 이봐요, 어디 가요? 아, 깼구나. 띠용? 잠시 얘기 좀 할까? 목걸이 보고 알았나 보다. 자기 딸인가 설마? 물어볼 것도 있고 해서 그러는 거니. I'm your father.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물어볼 게 뭐죠? 그 펜던트 말인데 이거요? 어째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별로 값어치도 없을 것 같은데. 하하하하. 그 펜던트 어디서 얻은 거지? 아, 그냥 궁금해서 비슷한 걸 예전에 본 적이 있어서 말이야. 이건 제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거죠. 점점점. 그런데 왜 그런 게 궁금한 거죠? 옛날에, 옛날에. 뭐지? 에? 이게 무슨 일이지? 아! 그렇게 나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등지로 한 채 떠났고 크고 작은 전쟁터 속에서 살아왔단다. 후후,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었지. 딸한테 해준 목걸인가 보네요. 지금도 아내에겐 미안해하고 있단다. 난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자격상실이야. 후후.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늙어서 주체이구나. 후후. 내가 네 애비란다. 눈치채주려고나. 그만 떠나야겠구나. 잠깐! 띠용? 잠깐만요. 이거 보시겠어요? 뭐지? 오호. 걸려들었군.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는 펜던트 가짜, 네, 가짜 사연을 소개하면서 여자를 꼬시는 거죠. 딱 보니까. 기다려요! 한 번 더 튕겨주는 겁니다, 지금. 아니야, 난 가야겠어. 흑! 아, 아빠! 오. 그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성공이군. 성공했죠? 하늘에 우리 분녀를 어쩌고저쩌고.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흑흑. 마모 형 안 주무시나요? 네, 앉아입니다, 앉아. 앉아요, 앉아요. 대단한 거,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어쩌고저쩌고. 자, 자, 늦었으니 그만 쉬도록 하지. 나도 그만 눈 좀 붙여야겠으니. 이거 참. 축하해요, 아이미. 네, 반지하의 황제님, 안녕하세요. 아,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빨리 자야겠군. 꿈이라도 이건 좋은 일일 테니. 축하해, 아이미. 좋겠군. 훗, 자식, 그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이 누나가 잘 되니 좋지? 아, 잠이나 자야지. 누나였어? 연상녀였어? 하하하하. 슬슬 출발해볼까요? 아, 언제, 어제 악몽을 꾼 것 같아. 이 녀석이? 하하하. 자, 갑시다. 아빠랑 딸 사이라는 걸 알아냈네요.
아빠랑 딸 사이라는 걸 알아냈고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지? 이것도 있고. 세이브 한번 해줍시다. 세이브. 여기 동굴 안으로 들어가 줄게요. 이제 이것만 통과하면 유적지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로군. 유적지가 되게 복잡한가봐요. 아닌가? 후. 자자 그럼 이렇게 어무쩍거릴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 갑시다. 아이미가 기운이 넘치는 것 같아요. 더 무서운걸? 어 뭐야, 니에노르가 나왔네요. 하지? 이제 시작이야. 아 여기가 미궁인가 설마? 여기가 미궁인가요? 마음 마법진 다시 들어가지만 않으면 길 안 꼬여요. 일단은 내 설정 좀 바꿔줄게요. 애들 설정 좀 바꿔서 네 노말 노말로 설정 바꿔줄게요. 노말로 너무 앞에 나가서 나대지 않도록 해주고요. 한번 회복시켜줍시다. 일단 회복시켜주고 네, 평타 쓰면서 좀, 네, 진행을 해줄게요. 여기 되게 어두워가지고, 그 MP나 이런 게 잘 안 보이네. 스태미너가 다 떨어졌나? 아, 왜 안 피곤하냐? 별로요. 자. 팍팍 쓰면서 지나갑시다.
애들 치료 한번 해줄게요. 치료해주고. 네, 밤샜어요. 지금 14시간째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14시간째 6시간 정도 플레이하다가 처음부터 아예 다시 해가지고 지금 총 플레이 타임 14시간 정도 있습니다. 길이 점점 복잡해지는군. 일단 이쪽으로 돌아가 봅시다. 짜장면 먹방 했나요? 아니요. 짜장면 사러 가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사러 가려고 했었는데, 네, 사러 가면은 방송 흐름도 끊길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밥 안 먹고 바나나 하나, 바나나 두 개 먹고 이러고 있어요. 여기는 막혀있네 길이. 이런! 어? 보스인가? 설마? 저 녀석이 저건 누굴까요? 뭐라도 시켜먹지. 그럴걸 그랬나요? 응, 저들인가? 네, 일로바타르님. 어? 얘가 걔야? 일로바타르야? 저거 그때 생긴거랑 많이 다른데? 응? 예, 에스티드 방금 전에 분명히 들었어. 저 녀석이 일로바타르라는 작자인가 본데. 점점점. 알아서 처리하도록 전명! 와그리메사! 뭐야 저 자식. 아 잠깐 잠시만. 일로바타르가, 네, 엘렌 엄마 아빠 다 죽인 장본인이죠. 이 녀석들, 너희들 때문에 위대한 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는 없다. 왜 너희들 따위에게 내가 그 나와라 데몬이여. 뾰로롱. 하하 크크크크. 저 힘들 거다. 내 녀석들 죽이고 말 테다. 아니요, 밤샌 거예요. 밤샌 거. 편안이어가지고 밤새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또 쏴야 되는데? 일단 여기 주변에 있는 애들 정리해주고요. 정리해주고 살려줍시다 한번. 그리고 설정. 지금 보스전이고요. 네, 케이샤하고 3차전 붙고 있습니다. 아 자식들 귀찮게 하는데. 자, 마법력 이것 좀 다시 다 박아놔야겠죠. 이거 하면 오늘 방송 없나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좀 그 뭐냐 7시 돼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제가 다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텐데 이게 12시 넘어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잠을 거의 못 자고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시까지는 제가 네 하다가 바로 일어나가지고 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답을 드리지 못하겠네요.
여기 어디 있어? 와우, 쩔어. 여기 어디 있어? 아, 못 맞췄잖아. 오케이, 잡았고요. 오늘 계속 이어서 하는 거니까, 네, 오늘 쉰다고 하는 건 아니, 쉬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어째서, 무엇 때문에, 내가, 헉헉, 그만 사라져. 앗! 뭐야? 안 돼! 파샥! 어? 뭐야? 앗, 괜찮아요? 도망가보니? 거기서! 후. 뭐야, 죽은 거야? 가토니스님. 아. 오랜만이군, 가르뎀. 뭐야, 둘이 아는 사이였어? 목걸이 떨어진 게 이것 때문인가? 설마 카토니스가 죽는 복선? 후훗. 엘렌이라는 아가씨에게 들켜버렸죠. 그런가. 자네에게 부탁할 게 있네. 말씀만 하세요. 얼마든지. 난 이미 들린 몸이야. 이곳을 무사히 빠져나갈 자신이 없네. 그런 약한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 어쩔 수 없는 거야. 뭐가 어쩔 수 없어. 가서 치료 받으면 되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아, 참 답답하네. 후. 그 옛날의 약속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니. 어쨌든 정말 고맙네. 후. 그 정도쯤이야 원래 제 특기인걸요. 간단하죠. 정말 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스고이.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보다 지금 이곳에서 무사히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 그래야겠지. 후. 따님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띠용. 후후. 역시 자네야 알고 있었군. 당신과 12년 동안이나 같이 지내온 사이입니다. 그 정도쯤은 눈치로도 알 수 있죠. 많은 곳을 돌아다녀서 이미 삶에 지쳐버린 몸이지만 솔직히 지금으로선 살고 싶네. 살아서 딸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 이미 난 이제 늙어버린 거겠지. 눈치밥이 상... 눈치밥이 네, 진짜 뛰어나네요. 후후후. 길었지. 하지만 그것도 이제 끝이야. 난 결심을 굳혔어. 과거 따윈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앞으로의 인생이 중요한 것 아니겠나. 아깐 죽을 것처럼 말하더니 이번에 살아가고 싶다고 그러네. 아, 이거 뭐하는 거야 도대체. 어? 살아있네? 띠용? 뭐야? 방금 거 뭐죠?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아, 회상이었어? 네? 이미 죽었다고요? 에이, 설마요. 여기 살아있는데? 자,